안녕하세요. 경이로운 가족의 피터입니다. 여러분, 캠핑 가서 눈을 보거나 비 오는 거 혹은 별 보는 거 좋아하시나요? 그런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어반사이드의 스타체이서 맥스입니다. 오늘도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댓글 이벤트인데요. 어반사이드 혹은 스타체이서 맥스라는 단어를 포함해서 다양한 댓글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랜덤 추첨을 통해서 총 3분을 뽑아서요. 어반사이드에서 나오는 경량 해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먼저 팩을 제외하고 24kg이고요. 구성품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큼지막한 가방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예, 텐트 본체, 그리고 이너 텐트, 그리고 폴대가 들어있던 파우치가 있고요. 폴대 같은 경우는 이쪽에 업라이트 폴대, 그리고 전실 쪽에 폴대, 사이드 폴대, 그리고 메인 폴대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폴대는 다 이렇게 색깔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링과 팩이 들어있는 파우치인데요. 지난번에 인베이던 때도 그렇지만 이렇게 팩이 괜찮은 팩이 들어있어서 이걸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트링에는 이렇게 밤에 빛 반사를 해주는 부분도 돼 있는 스트링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TPU 패널이 있는데 얘는 별도 판매 제품입니다. 그리고 루프 플라이 레인 커버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라운드 시트가 들어있어요. 근데 지금 구성품에서도 보시듯이 가방부터 텐트 본체, 그리고 폴대의 일반적인 이 컬러들, 그리고 파우치가 모두 다 통일감 있는 이 딥카키 색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 그게 또 통일감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스타체이서 맥스의 간단한 스펙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빙쉘 텐트로 이쪽 전실과 이너 텐트로 구분이 되고요. 가로로 660이고요. 그 다음에 폭이 320, 높이가 210입니다. 센치고요. 겉에 스킨은 내수압 2000mm고요. 옥스포드 립스탑 210 데니아로 도톰한 느낌의 튼튼한 원단 소재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립스탑 재질은 찢어짐도 쉽게 일어나지 않고 찢어지더라도 크게 벌어지지 않는 게 특징이죠. 카키색 두랄루민 폴대인데요. 이게 친환경 아노다이징 공법으로 만든 폴대라고 합니다. 일단 두랄루민이니까 가볍고 강한 소재이면서 기본색이 카키로 멀리서 바라봐도 튀는 게 없어서 일체감이 들어서 좋습니다. 동계 시즌을 제외하면 전 후면에 출입문을 들어 올려서 캐노피 시스템을 사용하면 더 여유 있게 캠핑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 스커트인데요. 스커트가 광폭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길어서 다른 외부의 뭐 차가운 바람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거를 잘 막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실 수 있는 게 딱 출입문을 보시자마자 제일 먼저 보이는 건 기본으로 출입문에 달려있는 이 TPU 창입니다. 그래서 안쪽에서도 바깥쪽에서도 이 내부를 좀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안 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이걸 또 가리는 창이 있으니까 그건 잠시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도 밖을 또 시원하게 볼 수 있는 TPU 창이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출입문인데요. 출입문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다른 리빙쉘 텐트들에 비해서 한 1.5배는 되는 출입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리빙쉘 텐트입니다. 정말 거대하죠? 네, 정말 큰 출입문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렇게 커다란 출입문을 평소에 그냥 말아놓는다든지 이런 게 좀 불편하실 텐데요. 얘를 이쪽에 보시면 이 스커트 위에 웬 주머니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얘 용도는 네, 이 출입문을 접어서 이렇게 쏙 집어넣어서 깔끔하게 출입문을 또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백이 있는 게 참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이제 겉을 다 같이 살펴봤고요. 근데 아까 전에는 문이 좀 다 닫혀 있는 상태였는데 제가 앞, 뒤, 옆 모든 개방을 다 해놨습니다. 문을 다 열고. 어때요? 개방감이 좀 대단히 좋지 않으세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개방감이 너무 좋습니다. 문 크기가 큰 만큼 그만큼 개방감이 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안쪽에 들어가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이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폭은 3m20입니다. 3m20이고 높이가 2m10. 제 키가 180이 아주 약간 모자란 키인데 아주 넉넉하죠. 자, 한번. 그리고 또 길이가 워낙 긴 6m60인 만큼 제가 한번 앞쪽으로 뒤쪽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너 쪽이고요. 이너 쪽에서는 살짝 숙여야 되는 이 높이지만 워낙에 또 이 긴 부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뒤로 보이고 이 위로 보이는 이 개방감 보이실까요? 그럼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스타체이서 맥스의 백미죠. 이 별을 볼 수 있는 TPU 창을 제가 한번 멋지게 한번 보려고요. 이렇게 에어 매트리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보통 리빙쉘 텐트 앞에 TPU 창을 설치를 해서 의자에 앉아서 비 오는 거, 눈 오는 거, 아니면 하늘 이렇게 쳐다봤는데 이 스타체이서 맥스는 이렇게 누워서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또 별을 볼 수 있는 그런 정말 커다란 하늘 볼 수 있는 창이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누워서 바라보는 하늘이 지금 정말 좋습니다. 자, 이너 텐트를 다 설치를 했는데요. 이 이너 텐트의 특징은 고리는 좀 많다. 하지만 이 고리가 많은 걸로 인해서 굉장히 짱짱하게 탱탱하게 잘 이너 텐트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너 텐트도 출입문이 굉장히 크네요. 그래서 얘를 열어주게 되면 이렇게 굉장히 넓어요. 가로가 300이고요. 제가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 이너 텐트의 크기는 300에 300, 높이는 170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전면과 후면이 다 커다란 문이 개방이 되니까 이 또한 개방성이 좋고요. 컬러는 이게 탄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딥 카키의 이 겉 스킨과 같이 택티컬 라인의 컬러를 고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컬러로 인해서 아침에 화이트와 같은 이너 텐트와 달리 강제 기상이 좀 덜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안에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아까 에어매트에 누워서 바라봤던 그 스타체이서 별보기 창이 이 이너 텐트 안에서도 펼쳐진다는 점이죠. 그리고 자, 양 옆이 다 잘 때 빼고는 열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냥 접어서 넣기만 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딱 누워서 이너 텐트에서도 역시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우중, 설중, 별멍까지. 아,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이너 텐트에 이 3m 3m라는 크기에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제 덩치로 다섯 명이긴 하지만 그건 너무 빡빡하고요. 네 명이서 사용했을 때 가장 그래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인 가족까지는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을 가지고 있네요. 자, 이렇게 측면에 있던 TPU를 프라이버시를 위해 가릴 수 있는 이 측면 도어도 있습니다. 그리고 팽팽하게 이걸 가릴 수 있도록 또 조절이 가능하고요. 자, 제가 왜 어반사이드 스타체이서 맥스를 추천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반사이드의 AS 시스템입니다. 어반사이드 AS 시스템은 내가 직접 택배를 수거 신청을 하지 않아도 어반사이드에서 자동 수거 신청을 해주고요. 그리고 전문 업체를 통해서 평균적으로 10일 이내에 수리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상으로 AS를 1년 동안 진행을 해주니까 이 또한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 감사합니다.